어디서 오셨소? 선생님. 안성. 거긴 비 좀 왔습니까? 비가 아주. 아이고, 참, 거의 비가 말이. 내 부모님 성공으로 다 미리 하는 준비해도 돼. 이 비단 얼마인가? 이건 그저 그렇고,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, 천국에서 물 건너온 기가 막힌 비단들이 있는데. 이쪽 것은. 대기라! 아이고, 대기라! 아이고, 대기라! 인기가 살아 돌아오구나. 난전이 금지된 게 언젠데? 예술 비단을 펴라! 보아하니 상놈 같은데 왜 이렇게 빼락빼락 악을 쓰나? 아니 국보일세 도승박 심리까지 허가받지 않은 상인은 집신 한 짝도 팔 수 없음을 모르는가? 금남전권? 몇 달하냐? 지제! 아니 이곳이요 아니 이곳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이고, 이게 어떤 물건인데? 이게 어떻게 고아 물건인데? 야, 이 도둑놈들아! 아니. 아, 금남전권이란 것도 몰랐어? 하필이면 많고 많은 물건들 중에 포목점을 열어가지고서는.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? 늘 만나려고 내가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.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섭하지. 잘 살아있네. 내가 살아있어야 너를 만나지. 응? 늘 기다리느라고. 그래. 어때? 백년서생 흉내나 내고 다니는 게 어떻더냐고. 어? 왜? 내놔봐. 너 그동안 다니면서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? 없어. 없어? 아니 이런 뾰망덕한 놈을 봤나? 이런 빚더기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? 대충 잡아도 좋게? 좋게. 좋기, 다 합하면은 무거워서 짊어질 수도 없다. 필요한 만큼 써. 우리 대길이가 그동안 철이 들었구나. 꽁돈 아니야. 돈 받았음. 일해야지. 해야지. 내가 준비한 지도야. 마음에 드는가? 여기가 우리 위치고 홍매 투전방. 서성은, 종로, 마포. 지금부터 이 세 투전방을 깰 거야. 아니, 장안에 호구 많은 투전방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세 군데인가? 할배, 지금까지 내가 몇 바지게 고생할 동안 대체 뭐 한 거야?